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사람이 성급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다 해결돼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온 천지가 다 뒤엎어지고 절망인 같아도 또 세월이 흘러가 보면 또 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는 사람은 살게 돼요. 또 오래 참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냥 이판 재판 사판이라고 때려치워버리면 안 돼요. 그냥 어렵다고 아유 그냥 목매버리라고 그냥 목매서 그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만 넘기면 목멜 생각 안 생기는데요. 한강에서 뛰어내릴 때 그 순간에 지옥 같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뛰어내리지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정상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요. 뭐 오래 참는 마음은 참으로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순식간에 되는 일이 없어요. 어린애기가 어머니 뱃속에 열 달을 기다립니다. 빨리 안 나온다고 배를 내리 때리고 차고 하면 뭐 뱃속에서 죽어버리죠. 어린애기가 뱃속에 열 달은 자원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농사 짓는데 여러분 벼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빨리 자라가서 모가지를 뽑아서 올려놓으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것도 귀한이 되도록 오래 참아야 돼요. 자식들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받고 시집 장가가는 나이가 될 때까지 얼마나 부모님들이 오래 참고 기다립니까? 참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서 자녀들 성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못한다고 그대로 징계로 때리고 그냥 벌을 주었다면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위시해서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못되게 구는 건 우리 보기에는 아이고 하나님 저걸 왜 좀 벌 좀 안 줍니까?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좀 때리든지 그냥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래 참아야 저기 사람이 신앙인으로 바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시고 계속해서 그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오래 기다리고 참으면 서서히 자라고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순식간에 일을 해치워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저기 와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왜 북한을 저렇게 오래 두느냐. 6.25 사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북한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게 하고 독재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버려졌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아직 북한을 주님 참은 것은 하루밖에 안 됩니다. 하루밖에.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니까 북한을 볼 때 하나님은 하루 본 것처럼 보고 있어요. 하루 만에 하나님이 일 해치워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주님께서 기다리시네. 왜? 변화받기 위해서. 변화받기. 어떻게 악한 사람도 변화받을 수 있으니까 변화시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느끼시는 거, 천년을 하루같이 느끼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안 돼요. 뭐 부부간에 싸움이 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당장 우리 다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혼도장에 도장 찍자 그러고 끌고 나가서 도장 찍고 난 다음에는 백발백중 후회해요. 이혼한 사람들 거의 다 후회해요. 그래도 조금만 참았으면 좋을 걸. 왜?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신앙 상담을 많이 하니까 되게 나중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좀 참을 걸 잘못했다. 좀 더 기다릴 걸 잘못했다. 그때는 오기가 나고 마음에 그냥 화가 나니까 다 해치워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렇게 인생이 간단하게 해치울 것이 아니거든요. 후회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하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거든요. 뭐 그 순식간에 해치우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참고 견디다 보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